안녕하세요. 미용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여자 손미숙입니다.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무탈하게 건강하게 잘 지켜나가고 계시는 거죠? 요즘 저희 미용실에 왕언니들의 발걸음이 뜸해졌어요. 전염성이 강한 19 바이러스 때문이겠죠? 글쎄 자식들이 꼼짝을 못하게 한다고 몰래 다닌다고들 하더라고요. 뽀글뽀글 파마한 노트를 보니 오늘 고객님은 나이가 지긋한 왕언니 같죠. 몇 년 전에 멀리 여정부로 이사 가신 고객님이 병원을 핑계 삼아서 몰래 도망 나오셨다는 고객님이에요. 너무 짧게 머리를 자르고 오셔서 많은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숱도 없고 부스러지고 가늘고 이런 머리를 잘 마는 게또 친근한 동네 미용실의 특기거든요. 그래서 촘촘하게 벽돌 쌓기로 파마를 말아보았어요. 위에 정수리 부분은 어찌나 그냥 짧고 머리가 부스러져 있는지 많은데 지극정성, 온갖 정성을 다해서 말아드렸답니다. 솜털같이 부서지는 머리에는 저렇게 영양팩도 바르고 해서 조금 보완을 해드렸어요. 글쎄 저렇게 촘촘 마른 노트를 세우면서 약을 바르고 보니 글쎄 63개 로트가 들어간 거예요. 최근 들어 아마 가장 많이 마른 것 같아요. 요즘은 거의 필요한 부분만 파마를 말고 굵게 마는 분들이 더 많아서 저렇게 촘촘 작은 노트로 말기가 흔하지 않거든요. 옛날에는 저 로트를 뼈다귀 노트라고 했어요. 저 뼈다귀 노트를 꼼꼼하게 힘주어서 잘 마는 사람이 결국은 파마를 잘 마는 미용사거든요. 근데 요즘은 굵게 둘둘둘 말아서 저렇게 촘촘하게 마는 젊은 디자이너들이 많지 않아서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나이 드신 분 고객님들을 소화시킬 수 있으려나? 내심 걱정도 되긴 하지만 세월이 바뀌면 예전에 저렇게 왕언니들처럼 뽀글이 파마는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친근한 동네 미용실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어르신들과 왕언니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장단도 맞춰드리고 세상 살아가는 일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오늘 고객님처럼 보청기를 하신 분은 글쎄 싸우는 건지 대화를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시끌시끌하답니다. 그렇게 동네 미용실은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90살 잡순 어르신한테 팁을 많은 받았어요.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저의 노후의 롤 모델이 되셨어요. 왜냐고요? 저도 그렇게 여유 있게 경제적인 것도 있어야 되지만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남이 보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남이 고생을 하는지, 남이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 아픔, 내 서름만 보이잖아요. 근데 그 90살에 글쎄 우리 딸이 샴푸하고 고생한다고 너무 시원하게 잘해줬다고 팁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유를 갖자.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되자.
바로 부자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결심과도 같은 거죠. 부럽죠, 그죠? 오늘 저 고객님은 흰머리도 많고 앞쪽에 흰머리가 희끗희끗 했는데 제가 염색으로 서비스로 해드리고 먼 길 오셨다고 감사의 뜻으로 보답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뒷머리랑 짧은 머리였어요. 거리에는 꽃이 만발했고 우리 가슴 속에도 기쁨과 활기찬 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건강할 수 있게요.